관절염 치료에 좋은 것. Are you listening? Damn. 관절염 치료에 좋은 것. Yeah. 관절염은 만성 질환으로 어떤 경우 관절염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뿐이다. 최대한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관절염에 어떤 것이 좋은지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. 관절염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각각 다른 증상을 유발한다.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관절염을 소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.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관절염. 관절염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이다. 65세 이상 노인들의 반 정도가 관절염이 있다고 한다. 관절염 어른들이 경험하는 제일 일반적인 관절염은 골관절염이나 관절증이다. 연골이 찢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. 이 증상과 관련해 가장 일반적인 것은 걸을 때나 무릎을 구부릴 때 감각이 없는 것이다. 심지어 쉬는 동안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. 류마티스 관절염.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 면역 질환으로 관절 조직이 손상되어 부상이나 질병에서 몸을 보호 호하는 역할을 하던 게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진 것을 뜻한다. 이 질병은 관절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심장, 근육, 혈관, 신경, 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통풍. 통풍은 관절염 중 가장 아픈 것 중 하나이다. 관절이나 인대에 쌓인 유산이 결정으로 될 때 시작되는 병이다. 염증, 불금증, 열, 통증, 관절 경직이 생길 수 있다. 경고사인 관절통이 계속된다. 관절에 염증이 있다. 관절이 뻑뻑하거나 감각이 없다. 관절이 건드려지면 통증이 있다. 관절을 평상시처럼 쓰거나 움직일 수 없다. 관절에 열이 나고 붉은 기가 있다. 치료 방법. 관절염.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 도움되는 약이 있다. 쉬는 것과 운동하는 것도 관절을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도움될 것이다.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. 류마티스 관절염. 잘 치료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. 하지만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. 의사의 조언에 따라 잘 치료한다면 관절 움직이는 게 더 부드럽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. 하지만 면역 질환의 특성상 특정한 시간에 통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. 이 점을 기억하고 있고 이때에도 약을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통풍. 통풍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통풍이 생겼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꼭 의사와 상담해보아야 한다. 아마 식단과 처방받은 약의 도움으로 혈액의 유산 수치를 낮추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다. 유산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NSAID, 프리드니손이나 콜리친 같은 코르티코이드 진통제를 사용한다. 관절염에 좋은 것. 다이어트 하기.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다. 관절의 압력을 덜어주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것이 다이어트 하는 것이다. 다이어트를 하면 여러 부위의 관절 중 무릎, 팔, 발목, 엉덩이, 등뼈 관절에 제일 도움 될 것이다.
운동하기 관절에 좋은 또 다른 방법은 운동하는 것이다.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앉아있는 습관은 정말 해롭다. 물리치료사와 같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운동하는 방법을 배워 운동을 하면 제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. 극단적인 운동은 피하기 관절에 과도하게 무리가 가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. 이런 운동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 않고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. 걷기 같은 적정한 운동이 제일 좋다. 요가 같은 운동을 하자.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요가 같은 운동이 좋다. 이런 운동을 할 때 강사에게 제대로 배워 하는 것이 중요하다. 특히 관절염이 있다면 더 그렇다.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피하자. 마지막으로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은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이다. 관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준다. 하지만 이 운동을 할 때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무거운 것을 나르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.